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디 K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제가 그 작년 말에 맥북 16인치가 나오자마자 샀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16인치 맥북 프로가 이제 풀리자마자 급하게 사느라고 다른 뭐 사은품이나 이런 거 뭐 신경도 못 쓰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제품을 사고 얼마 지나가지고 그 아카데미 프로모션인가 뭐 해가지고 맥북 프로를 구입을 하면 이 비츠 헤드폰을 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야 나는 못 받았는데 그 애플 콜센터에 전화를 했죠. 전화해가지고 저는 안 줍니까? 그랬더니 준대.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네.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기간 안에 포함이 안 된 줄 알고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애플 그 콜센터에다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또 그게 뭐 100% 되는 것 같진 않고 또 몇 월 며칠부터 그 어느 기간 사이에 산 사람은 아 해당 사항 있고 뭐 이런 건가 봐요. 네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저께 애플 메일 온 거 보니까 아직까지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맥북 프로를 물론 뭐 이 헤드폰 때문에 사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기왕 사는 거 네, 공짜로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어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좀 상당하지 않나요? 비싸요. 네. 40만 원대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40만 원대 헤드폰을 공짜로 받는다면 네, 맥북 프로를 그만큼 할인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뜩이나 비싼 맥북 프로 사는데 중고나라에 올리면 할인받는 거랑 똑같은 기분으로 쓸 수 있겠네요. 이걸 중고나라에 팔아서 할인받는 기분으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헤드폰이 괜찮을 때 얘기죠 그건.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팔았어요. 참고로 제가 역대 비츠를 네. 단 한 번도 욕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욕을 할지 안 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튜디오 3 와이어리스 제품이 비츠 제품 중에서는 가장 비싼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도 16인치 샀다고 제일 비싼 거 주네. 감사합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이 뜯으면 이제 미개봉이 아닌 거죠. 미개봉 신품으로는 못 팔고 신동품? 리뷰 한번 한 신동품입니다. 딱 두 번 들어봤어요. 한 번 두 번. 스튜디오는 뭔가 높은 모델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스튜디오 3인 거죠. Change the way you hear sound. 네가 소리를 듣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나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네 귀가 잘못된 거지 비츠가 잘못된 게 아니야 라는 말을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비츠. 케이스는 그래도 되게 예쁘네. 굉장히 힙하네요. 이게 외관으로는 비츠는 사실 깔 게 없어. 그렇죠. 디자인은 너무 예뻐. 트렌디한. 맞아요. 힙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예쁘다 아니다를 떠나서 되게 힙해. 갖고 싶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근데 디자인에 좀 몰빵한 헤드폰 회사가 아닌가. 디자인에 몰빵한 헤드폰 회사라니. 짠. 우와. 예쁘다. 예쁘네. 되게 조그맣네요. 접었을 때. 와, 디자인 진짜 좋다. 예쁘네. 이야, 이, 보이나요, 지금? 이야. 이게. 우와. 이야. 네, 스티커는, 스티커는 제거를 할까요? 둘까요? 일단 둬보시죠. 네. 네, 저도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죄송하지만 스티커는 뜯지 않겠습니다. 네. 디자인은 깔 게 없다. 그리고 이게 색조합이 완벽해. 제가 고른 거거든요.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조합이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무슨 카모플라주 디자인도 있고 이거 말고도 뭐 흰색, 뭐 이 가죽의 색깔 조합. 그러니까 제가 고른 조합은 이 비츠 스튜디오 3 중에서도 스카이라인 콜렉션 미드나잇 블랙 검정, 그 브라운 가죽, 그리고 골드. 아니 처음에 이렇게 딱 보고 형님이 이 검은색을 고르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품 잘 검정색 네. 제품 잘 안 사거든요. 네. 근데 오늘 성공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예술입니다. 기존의 비츠는 뭐 흰색, 빨간색 이런 것들이 좀 주종이었었잖아요. 약간 더 이제 캐주얼하고 밝은 느낌이 있었죠. 좀 그런 좀 튀는 색깔 계열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착용감 어떠세요? 골드. 이렇게 딱 살짝 늘리면 골드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다 늘려봐요. 아, 이렇게 늘렸더니 골드가 더 나와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수빈 엔지니어가 좀 더 네? 유리한 부분이 있겠네요. 아, 그렇죠. 58호 이상인 분들에게는. 끝까지 늘려가지고, 네, 예. 파워가 요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착용했을 때도 되게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이 디테일한 쉐입이나 이런 게. 요다 느낌이 없고, 컴팩트하면서 예쁜 느낌? 약간.
까만색이 원래 안 튀어서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 골드랑 브라운이 살짝살짝 보여서 되게 예쁘네요. 네. 그리고 이 빵 크기도 유닛 크기도 실제로 그렇게 작은 느낌은 아닌데 되게 작아 보여요. 네. 어? 아 이거 ANC가 있구나. 지금 켰더니 갑자기 네. 소리가 싹 사라져가지고 네. 아 보니까 이렇게 ANC가 있네. 아 노이즈 캔슬링 AAC인 줄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ANC 지금 헤드폰 리뷰 하루 이틀 합니까? 아 깜짝이야.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AAC 당연히 애플인데 당연히 AAC밖에 안 되는 건데 아이폰을 연결해 봅시다. 가져가면 우와 색깔도 색깔도 맞춰서 뜨네. 연결됐습니다. 뭐라고 안내가 나오나 보다. 아 시리아 나오겠구나. 시리아 음악 좀 틀어봐. 오 나온다. 음악 틀어준다. 자 이제 디자인 얘기는 다 했으니까 음악이나 들어봅시다. 알겠습니다. 뭐 들어볼까요? 뭔가 좀 힙한 걸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힙한 음악 들읍시다. 힙한 미국 음악. 로디 리치의 더 박스. 아 힙합곡입니다. 못 들어봤어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처음 듣는 노래 아니구나. 이거였구나. 볼륨 볼륨 올려야 볼륨 뭐냐? 네. 아닌가? 아 누르는 거 쓰레기. 아 이게 뭐야? 야, 너 곡 잘못 고른 거 아니야? 다른 거 들어볼게. 다른 거 들어볼게. 근데 이게 제 거랑 바로 페어링 돼갖고 승환의 빛으로 뜨네. 승환의 빛이가 돼버렸어. 중고나라에서 만약에 구매하셨는데 승환의 빛을 발견하셨다면. 레이디 가가 신보 들을게요. 아 레이디 가가 신보. Stupid Love. 이건 좀 낫다. 딱 얘 거네. 에? 아니 너 잘 어울린다고. 아 그래요? 안 사요. 어우. 헤드폰 벗으면 멈춰질 것 같은데 그런 기분은 없네. 그러네.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런 배려까지는 아직 없네요. 아니,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접으면? 접으면 스피커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에어팟에도 있는 기능인데 왜 그걸 안 넣었을까? 그러게요. 요건 그래도 좀 낫네. 아까 그거보다는. 아까보다는 낫긴 해. 그러니까 극점이 나온 애들은 아예 깨져서 들리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미국 사람들이 되게 저음을 좋아하는 성향이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비치를 제가 한 번도 칭찬하지 못한 이유가 네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극점이 나왔을 때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이게 밸런스 때문에 뭐 저음이 많아서 막 그래서 싫어하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음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비트 제품들이 그동안 한 번도 저음 재생을 똑바로 해준 적이 없어. 근데 이번 것도 역시나 극저음 재생은 엉망진창입니다. 그 40만 원대 헤드폰의 사운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운드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운드야. 그나마 나아진 거라면 예전에는 극저음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엉망이었어. 근데 이 제품은 지금 두 번째 이제 레이디 가가 노래를 들었을 때는 네. 앞서 들었던 그 힙합곡 같은 경우는 극저음이 다 뿌직뿌직 뭉개지면서 엉망진창. 제가 막 완전 쓰레기다 이렇게 바로 얘기했는데 레이디 가가 곡은 이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40만원대 헤드폰이라고 하기에는 곳곳에 아쉬움들이 되게 많네요. 사운드적인 아쉬움은 있죠. 근데 뭐 40만원대 가격에서 디자인 값을 빼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네. 가격을 빼고 뭐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참아줄 수는 있지 않을까? 참아야 한다라는 문제는 있지만 힙한 곡은 듣지 마셔야 되겠네요. 그러게. 네. 오히려 힙합 R&B랑 안 어울려. 네. 힙합 R&B를 재생하면 대부분의 저음이 굉장히 혼탁해지고 뿌직뿌직 부셔지는 소리가 날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네네. 저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저음 밸런스 헤드폰인데 막상 저음이 엉망이야. 근데 저음을 왜 그렇게까지 재생을 못하는지는 저도 참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그러게요. 네,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프리미엄 가격대에 다른 회사 제품들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죠, 이거는. 네. 해상도가 되게 낮은 편이기는 해요. 가격대에 비해서 유난히. 그러니까 가격대비 사운드 만족도는 되게 낮은 제품이에요. 네네. 뭐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디자인적인 만족도, 뭐 그냥 제품으로서 패션 아이템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이수 엔지니어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안 사요. 정말 잘 어울리는데 되게 거울을 한번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유 중고나라에 제가 대리 판매를 해드려야 되는 건가?
아무튼 사운드를 중시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제품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패션 아이템으로 목에 걸고 다녀요. 인싸템.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레이디 가가 노래를 듣고 이건 괜찮네 라고 느꼈던 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 노래 중에서도 뭐 힙합 R&B를 제외하고 요즘 미국 애들도 이제 BTS 열심히 듣지 않습니까? BTS 노래 같은 일반적인 가요, 팝 뭐 이런 종류를 듣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으나 문제까지는 아니다, 그렇게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음악 취향을 좀 바꿔야겠다. 이거를 진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한 40만 원대의 목걸이. 근데 목걸이에서 음악도 나와. 노이즈 캔슬링 되는 목걸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노캔 기능이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네,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게 뭐 5만 원짜리 타워트로닉스가 더 낫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가격 대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아 그렇다고 예, 5만 원짜리 타워트로닉스가 낫지는 않아요. 아 그럼요. 같은 이제 그 40만 원대급의 헤드폰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냥 사운드적으로만 봤을 때 좀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도 자본주의인데. 그럼요. 특히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듣기엔 되게 자연스럽게 잘 적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만족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무선 헤드폰들은 이제 넘어야 될 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음질을 해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허들인 것 같고, 이제 프리미엄급 제품들은 대체로 그 허들은 넘습니다. 네네. 그 다음은 이제 뭐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뭐 음질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데, 얘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에서는 그렇게 크게 불만은 안 생길 것 같아요. 아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음질적인 부분, 이제 밸런스적인 부분은 약간 중음역대가 좀 멀지. 네 멀고 흐릿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소리들이 답답하죠. 그래서 아 그치 조금 이제 밀폐가 돼가지고 답답한 기분이 있고, 전반적인 음질이 말씀대로 이제 흐릿합니다. 흐릿한 느낌. 좀 이미지도 좁고 그다음 저음도 끝까지 잘 안 내려가고 내려가면 깨지고 되게 문제가 많은 것처럼 들립니다. 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사운드적으로 봤을 때만 좀 그렇다는 거니까. 사실 저처럼 헤드폰은 이제 무조건 음질 위주로 고르는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제품인 것 같고요. 아, 네네. 이수빈 지니어에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 저요? 네,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밖에 나갈 일도 없는데. 아, 어떻게 좀 안 되겠니? 되게 예쁜데. 아유, 그 안 뛰길 잘하셨죠? 예, 스티커는 안 뛰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아, 도로 넣어놔야겠다. 네 번 들었네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번 들은 신동품. 힙한 거 좋아하는 학생들. 그럼 조카 선물 줘야 되겠다. 그렇죠.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조카들은 이제 이런 거 학교에는 되게 가면 학교가 우와 야 우리 삼촌이 줬어. 야 너네 삼촌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삼촌 리뷰를 봤어. 삼촌 리뷰는 못 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맥북 프로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프로세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